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의 지침서이고 거룩의 교본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깨끗함을 회복하고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의 제사 제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요제, 거제. 아니 하나님,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동소훈, 동직훈, 여전도회 기도회, 남전도회 연합회 조찬 기도회, 동네 세매줄 소그룹 묵상, 또 뭐가 있죠? 소그룹 안 하면 12월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십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삼 공동체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삼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나오는 제사제도, 그리고 후반부에 이어지는 정결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11장부터 일상에서의 정결 규례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의 거룩, 사회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성막에서의 거룩이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는 구조를 레위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히브리어로 짜라트,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에 관한 정결 규례입니다. 편하게 총칭해서 나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피부에 무엇인가 도단하면 그 사람은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13장은 나병을 진단하는 규례, 그리고 14장은 나병의 완치와 정결 규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는 절차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사장은 정과 부정을 가늠하는 감별사로서 매우 신중하고 엄중하게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가 군데군데 하얗게 되는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항명했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동일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가 하얗게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변색되는 것이 나병의 가장 큰 증상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짜라트의 증상은 대체로 여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2절부터 17절, 털이 하얗고 피부가 우묵해지는 것. 둘째, 18절에서 23절은 종기가 생긴 부위의 변색입니다. 셋째, 24절에서 28절은 화상 후에 나타나는 피부 감염. 넷째, 29절부터 37절은 가는 털이 생기는 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섯째, 38절과 39절은 어루러기. 마지막 여섯째, 40절부터 44절은 비정상적인 대머리입니다. 증상이 너무 분명한 경우는 제사장이 당일에 확진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증상이 애매하면 일주일 후에 재진단을 해서 판정을 했고, 만일 그때도 여전히 모호하면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나병의 최종 확진 판결은 최장 2주가 걸렸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확진 판정이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4장에서 나병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정결례를 거친 후에야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의 나병 확진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죽은 사람과 동급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무려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각 진영 밖으로 추방됐어요. 완전한 격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몇백만 명이 텐트에서 오밀조밀하게 복닥거리면서 사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세 많은 사람들이 전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광야라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나병의 전염과 부정의 확산을 차단하는 보호장치가 바로 진 밖으로의 격리였던 것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45절과 46절이 잘 묘사하고 있죠. 먼저 환자는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후에 윗입술을 가리고 탐에 탐에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피부를 찢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이죠. 성경에서 진 밖은 죄인과 부정한 사람들이 내쫓기는 곳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처형할 때도 진 밖에서 했어요. 한마디로 진 밖은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오열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동물도 부정하고 흠이 있으면 제사 제물에서 탈락되듯이 사람도 나병으로 부정해지면 제사의 자격, 예배의 자격이 박탈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셔야 돼요.
1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가야 돼요. 나답과 아비우는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13장과 14장의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찾아왔으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충 할 수도 없었어요. 세밀하고 자세하게 진단하고 조금만 미심쩍으면 일주일 후에 그리고도 또 애매하면 다시 일주일 후에 재진단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일이 반복되었어요.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대면하고 나병으로 확진된 자들은 진 밖으로 격리시키고 진 밖에서 완치된 자들은 정결례 후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서 공동체로 복귀시켜야 했습니다. 그 일을 다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야 할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이 아니라 인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재산 많고 내 수준에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상실과 상처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는 곳 신앙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마치 죽은 존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말씀삼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을 만나고 일주일 뒤에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그들이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완치되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주 후에 가을 바람 예배가 있죠. 장결자들, 환우들, 인터넷 예배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자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해서 진 밖으로 나가 있는 자들에게 교구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청바지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 상황적인 나병, 관계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자들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모세가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죠.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로 변했나요? 뱀으로 변합니다. 손으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병에 걸리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 이집트 땅에서 나병에 걸린 자들처럼 나를 예배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출애굽시켜서 다시 예배자들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짜라아트 나병의 진단과 격리와 완치와 복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돌리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말씀 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병의 진단과 격리와 완치와 복귀를 위해 모든 피부병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았던 제사장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옵소서. 주변의 영적, 상황적, 관계적인 나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완치되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말씀 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 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동서운 3기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수험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장래의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이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